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모양의 패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고요. 모양은 두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별 모양과 하트 형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옷과 하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겠습니다. 400에 572픽셀 per 인치 RGB 컬러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R과 Ctrl 다운표 누르셔서 격자 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1 이미지를 Ctrl A, Ctrl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 파일명에 맞춰서 저장을 먼저 하십시오. 수험 번호, 성명, 문제 번호. 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시대로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컷아웃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자,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틱에 보시면 컷아웃 효과가 있습니다. 네, OK를 눌러서 필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동해서 배치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 모양의 패스를 그리는 동안에 레이어의 1번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시성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그려서 진행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요. 요즘 출제 경향은 펜툴로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쉐이프를 결합해서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많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원형도 보일 거고 사각형도 보일 거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도 보일 거예요. 자, 이 형태대로 조립하듯이 그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격자에 대한 설정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선도 필요하다면 눈금자로부터 끌어내서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사각형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지정을 합니다. 색상은요, 여러분 구별되는 컬러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개를 그려서 더하고 빼고 할 거니까요. 위에 옵션바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의 설정을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레이어이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고 진행하면 레이어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레이어에서 만들어서 더하고 빼고 할 겁니다. 자, 콤바인 쉐입을 지정해서 여러 개의 형태가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먼저 위에 그릴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되어 있고 좀 전에 설정한 대로 콤바인 쉐입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지면서 그려진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바로 드래그 하시면 선택 가능할 거고요. 옵션 바에서 얼라인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 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위쪽 사각형을 조금 더 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도록 할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서 컴바인 쉐입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레디우스는 모서리를 얼마나 둥그렇게 지정을 하겠느냐 이 설정입니다. 25픽셀 설정하시고요. 자,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상단에 원형을 그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컴바인 쉐입일 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면서 얼라인의 정렬 상태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더하는 형태로 그렸죠? 자, 이제는 빼는 형태가 나올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원이 지금 최근에 그려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옵션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을 Subtract Front Shape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엔터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점은 보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패스만 켜져 있는 상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할 때 Shift 누르시면 정원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빼는 형태로 그렸기 때문에 어때요? 이 부분이 빠지면서 배경에 흰색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엔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두 번 눌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입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단에다가 입 모양을 그려주죠. 네. 자, 이때도 빠지는 형태죠. 눈 안에 형태가 나오게 할 거예요. 자, 엔터 두 번 누르신 후에 컴바인 쉐입 지정하시고 중앙에 눈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이때도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여러분,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시고 얼라인을 같이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고 중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선택하셔서요. 다시 온라인을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눈의 형태는 복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컨트롤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됩니다. 누른 채로 정원과 가운데 둥근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변형으로 전환해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각각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레디우스는요, 1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레이어에서 해당 패스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인지 또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팔 모양에 해당되는 둥근 사각형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겠습니다. 자, 15도 회전하실 땐 쉬프트 누르시면 스냅이 걸려서 15도 단위로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엔터 두 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른쪽 팔 모양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친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연산에서 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린 부분이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세 개의 모양을 선택하고요.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엔터 두 번 눌러서 패스의 기준점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먼저 만든 후에 패스선을 다시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 형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컴바인 쉐입일 때 여러분 여기에 그려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의 중앙을 안내선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은요, 하나의 패스로 병합을 해줄 거예요. 옵션바에 패스 오퍼레이션 눌러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 클릭해서 하나의 패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패스 패널 가서 작업 중인 패스의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패스 이름대로 로봇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아래 생성된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 모양 레이어를요, 일반 레이어로 변환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레이어 레스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의 제목은 패스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까요? 자, 이제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의 가시성 다시 켜주시고요. 레이어 패스 레이어에 FX 누르셔서 스트로크와 이너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두께는 3픽셀 지정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서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죠. 왼쪽 컬러 스탑 색상 넣어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컬러의 분포를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앵글은 90을 지정해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너 섀도우 글자를 클릭해서 오른쪽 설정에서 그림자에 대한 설정도 맞춰주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 볼게요. 자, 1급-2번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 모두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패스 레이어 바로 위에 붙게 되죠. 자, 이때 두 개 패스와 레이어 2의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자, 방향도 뒤집어줘야 됩니다. Ctrl 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풀리 호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크기를
줄여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1급다시 3 이미지에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사용하실 때 곡선 전환하는 것만 잘 익히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점은요, 여러분 반드시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일 때는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곡선일 때는 적당히 떨어진 위치에 마우스 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메꿔지고 있죠? 자, 이럴 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여러분 패스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작업에서 이게 쉐입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패스 지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패스 설정하실 때는 여기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을 지정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의 닫힌 패스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는 패스선은요, 이미지 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1, 2픽셀 들어와서 진행해 주시면 훨씬 좋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핸들 조정하시는 거예요. 작업 중에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패스를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적용이 됩니다. 자, 기준점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드래그 한 후에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 나옵니다. 이때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시면 닫힌 패스가 됩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바로 선택 상태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할게요. 작업 이미지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에 Ctrl T를 바로 눌러서 크기 조정과 함께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해주시고 내부 광선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인어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이제 설정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모양은요, 5포인트 별 프레임을 먼저 그릴 겁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ll Legacy 디폴트 쉐입을 확장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모양은요,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쉐이프에서 포인트가 다섯 개인 별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고요. 네, Ctrl T를 눌러서 회전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너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내부 그림자 설정하시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3, 3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별 프레임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또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려놨던 걸 복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복사한 레이어는 컨트롤 J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자, 이동하시면서 크기도 조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는요, Shift 누르면서 모서리 점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하트 모양 카드. 자, 오른쪽 하단에 하트 형태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쉐이프에 하트 형태가 둘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트 카드를 선택하시고요. Shift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출력 형태 참조하시고 격자를 참고해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입니다. 사이즈를 1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볼 텐데요. 로봇 카페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글자의 설정은요. 에리얼 볼드 45포인트입니다. 글자 한 줄 입력할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글씨 입력을 해주시고요. 바로 옵션바에서 웝 텍스트를 지정하겠습니다. 모양 참조하셔서 스타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크 어퍼입니다. 네, 위 부채꼴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밴드는 40%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안에 그라덴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라덴트 에디터 해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중앙에 있을 땐 삭제해 주세요. 색깔을 지정했는데 색 방향을 보시고요. 여기서 앵글을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90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도 적용을 해주셔야죠.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글자의 위치 출력 형태 참조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뭐 크기라든가 배치라든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컨트롤 T를 사용해서 크기 조정하셔도 되지만 글자는 절대로 컨트롤 T를 사용해서 줄이시거나 키우시면 안 됩니다. 글자는요, 글자를 선택했을 때 상단에 이 크기, 지정된 크기를 준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격자와 안내선 가려주시고요. 답안 파일을 전송할 경로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PC 문서를 클릭합니다. GTQ 폴더를 여시고요. 여기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400에 500 픽셀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JPEG을 먼저 저장하시는 겁니다. 퀄리티는 8로 지정을 하시고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PSD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40에 50 픽셀로 적용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S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지정된 경로에 저장하셔야지만 답안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면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1급-4, 5, 6 소스 이미지도 같이 열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작업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Ctrl N을 누르시고 자, 위스는 400픽셀, 하이트는 500, 레졸루션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표시하시고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보기도 해주십시오. 자, 격자에 대한 세부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1급-4 이미지를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정하실 때는 Shift 누른 채 조절점에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옵션에서 W와 H 사이에 꽈배기 형태처럼 되어 있죠? 이 종횡비 유지입니다. Shift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조정하셔도 되고요. W와 H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서 크기 조정하셔도 되고 또는 입력을 해서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회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요, 필터 갤러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필터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저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작업 중인 데이터는요, 이미의 경로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명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1급-5 이미지에서 드론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려고 하는 형태보다 배경이 비교적 단조로울 때는 매직 원들을 사용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바에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지정을 해주시고 톨러런스는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하는 색상의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Antelias 그리고 Contiguous 인접에 체크를 하고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배경뿐만 아니라 드론 이미지에 있는 배경색과 유사한 이미지도 선택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준 겁니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에 따라서 이 옵션의 설정은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을 반전합니다. Select Inverse, Shift Ctrl I 단축키 외워두시고요.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와 배치 회전각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종횡비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앞서 설명한 내용 참조하셔서 종횡비 유지, Shift 누르거나 옵션 바에서 클릭한 상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크기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회전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를 참조해서 크기, 회전 조정해 주시고 배치하는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작업 진행하시다가 저장하는 거 놓치시면 나중에 다운됐을 때 시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는 습관을 연습하실 때부터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0 설정하고요. 자,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아이보리 계열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화이트를 설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서 적용을 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후에도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드론에 두 가지 색상으로 색상 보정을 진행을 할 텐데, 자, 보라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매직 원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지정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는 영역을 잘 지정을 해주시고요. Add to Selection이기 때문에 선택 영역에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긋나게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만들겠습니다. 패널 하단 네 번째 아이콘 눌러주시면 Hue Saturation이 있습니다. 자, 색조, 채도, 명도를 조정해서 색상을 보정하는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라색 계열로 지정을 하실 거예요. 자, 휴를 먼저 지정을 하실 겁니다. 자, 휴는 76을 설정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은 20, 명도는 마이너스 20을 적용해서 자, 색상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연두색 계열로 조정할 드론의 이미지를 대각선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클릭하시고요.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선 색상화를 지정을 해서 Hue와 Saturation, Lightness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정 레이어는요, 원본 레이어의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변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위쪽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지금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Hue Saturation 1, 2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출제되는 문제 경향에서 보시면 이렇게 색상 보정이 한 문제에 두 군데 정도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Hue 값을 먼저 조정하고 채도와 명도를 조정해서 최대한 다방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 1급-6번 이미지를 선택할 텐데요. 자, 선택 도구도 버전업 되면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자, 이미지를 에어싸듯이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때 옵션에서 보시면 모드는 렉탱글입니다. 사각형 형태로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배경을 뺀
나머지 인물 부분만 선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 머리카락 부분은 어떡하나요? 여러분, 완성된 형태 보시면 어차피 배치상 뒤집혀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시고요. 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가로로 뒤집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크기를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인물은요, 종횡비가 깨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횡비를 유지하는 쉬프트를 잊지 마십시오.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러면 마우스에서 먼저 선을 떼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할 때는 조절점 밖으로 넉넉하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해주시고, 완성 형태의 격자 참고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레이어 패널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너그로우, 내부 광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흰색으로 설정해서 사이즈는 10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에 대한 편집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요. 문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은 지금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모양하고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자,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형태를 찾아 들어갈 겁니다. 네. 자, All Legacy Default Shape 클릭해서요. 자, 이 형태는요, Shape에 있습니다. Shape을 확장해서 보시면 다양한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자, 포인트가 10개인 별 모양인데 프레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포인트 별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드래그 할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나중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6자리 중에 3개만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치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 이 드론 이미지와 그 다음에 사람 이미지 사이에서 어때요?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는데 어때요? 배열이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때는 레이어 패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리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누르시면 레이어 한 단계 뒤로, 즉 아래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오른쪽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린 후에 배치, 크기 지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입니다. 내부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는요, 답안을 보시면서 이 정도의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시 한번 배치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양은요, 2019 쉐입을 확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드 앤 스트림에서 세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shape 93입니다.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시된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때 배치 그리고 크기도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를 적용해 줍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획 클릭하시고요. 사이즈는 2픽셀이고 아웃사이드 흰색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양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보시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문자가 상단에 이렇게 변형된 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어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자의 속성은요. 에리얼 볼드 43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입력하실 때는요, 여러분,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설정을 맞춘 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요, 마우스 포인터를 글자 밖으로 가져오면 이동 도구로 되니까 이때 위치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변형을 위해서 Warp 텍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지금 변형 상태는요, 아크겠죠? 자, 정도의 차이는 밴드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밴드 값을 3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대화 상자 밖으로 마우스 이동하셔서 이렇게 이동 도구일 때 이동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서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세 가지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FFC를 지정하시고요. 자, 이 중간에 컬러 스탑은요, 이전 작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 아래쪽에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입력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자, 세 가지 색상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색깔의 분포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리니어 0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각도가 달리 지정이 되어 있을 땐 이렇게 색상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드롭 섀도우 클릭해서 여기에 설정된 수치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저장을 할 거고요. 격자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반 저장 규칙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400에 500픽셀 크기로 JPEG을 저장할 겁니다. 다반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반드시 연습할 때도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디에요? 문서. 네, PC 문서에 GTK 폴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장 가면 이 경로에 GTK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JPEG을 먼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JPEG.
위쪽에 있는 JPEG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합니다. JPEG은 옵션에서 이 용량을 줄이기 위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퀄리티를 8, 하이 퀄리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JPEG 저장이 됐고요. 자, 10분의 1로 축소된 상태로 PSD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40픽셀, 위스를 40으로 입력하시면 하단에 하이트도 5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문서. GTQ. 자, PSD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작업을 완료하고 나중에 빠뜨린 부분이 생겼어요.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파일에서 오픈을 통해서 임시 폴더에 저장한 PSD를 열어서 수정한 후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화면과 같은데요.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소스 1급-7번부터 11번을 오픈해 놓으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작업할 도큐멘트를 파일에서 뉴로 새로 열겠습니다. 단위는 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스는 600, 하이트는 472픽셀 퍼 인치, RGB 칼라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배경색을 지정을 합니다. 포그라운드 칼라를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Alt Delete를 이용해서 빠르게 불투명하게 채워넣습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저장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여러분,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명을 지정해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다 완성한 후에 전송될 경로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이미지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7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합성 모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입니다. 스크린 밝게 합성이 됩니다. 네, 일단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방향을 뒤집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모드 스크린이고요. 오페스티는 80%로 지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1급-8번 이미지를 열고 Ctrl A, Ctrl C로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셔도 되고요. 옵션에서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누른 후에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즉 정답 파일 참조하셔서 크기 배치 지정하십시오. 이때 격자 보기 해놓고 진행하시면 편리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크기 조절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는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선 드라이 브러쉬를 설정하실 텐데요. 아티스틱에 드라이 브러쉬 클릭하고 OK를 눌러주십시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이미지를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합성할 때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눌러서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타이틀바, 제목바에도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설정이 확인되어
되십니다. 네. 자, 그런 후에 자연스럽게 지워지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일 때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말 100% 설정한 상태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줄 거예요. 네. 이 결과들은요, 여러분, 드래그 할때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에 걸쳐서 훈련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최대한 가깝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9 이미지를 열고요. 네. 자, 여기에서는 흰 배경 위에 드론 이미지가 있죠? 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땐 어떻게 해요? 매직원드 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전이라는 선택 반전이라는 명령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자, 여기서 Add to Selection 여러 군데 클릭할 때는 선택 영역에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요. Tolerance는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음영이 있기 때문에 Tolerance 20을 설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영 부분에 클릭하셔서 드론의 형태만 남겨지게끔 선택을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선택을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누르시고 Ctrl, C를 눌러서 복제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회전을 조정하시고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끝까지 누르고 드래그 해주십시오. 절대로 눈대중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쉬프트를 꽉 누른 채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격자 참고하셔서 회전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커스텀 쉐이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 특정 이미지를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자, 이미지의 일부를 레이어화해서 이곳에 특정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하는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드론 이미지에 이 중간 부분의 이미지를 레이어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죠?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범위가 넘쳐났을 땐 Alt 누른 채 드래그 또는 클릭해 주시면 선택 범위를 축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고요. 자, 레이어 보시면 지금 이 전체 레이어죠? 자, 선택된 부분만 레이어로 제자리에서 만들 땐 Ctrl J 눌러서 레이어화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눈에 이건 아래 꺼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레이어 대 레이어끼리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내고요. 자,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를 열고요. Ctrl A, Ctrl C로 전체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현재 레이어가 여러분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간의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아래 레이어, 밑줄 그어진 레이어와 겹치는 위쪽 레이어면 화면상에 잘려져 보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투명 처리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어로 특정 영역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Ctrl T를 눌러서 크기 조절과 회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전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크기 배치 조정한 후에 필터를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필터를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절하게 되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 주세요. 자, 필터는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되실 거예요. 텍스처라이저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텍스처라이저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에서 원래 드론 이미지 있죠? 여기에서는 레이어 3이 됩니다. 자, 미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레이어 4,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레이어 4를 설정할 때 레이어 마스크까지 복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 드론 이미지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보시면 지금 어때요?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스트로크의 두께 지정해 주시고, 컬러는 그라디언트 설정할 겁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컬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색상 방향 보셔야 됩니다. 색깔의 방향 보시고 리니어 0도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1급 다시 11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에서 배경을 제외한 이미지 선택할 겁니다. 자,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ick Selection 툴은요, 처음에 클릭하게 되면 Add to Selection으로 옵션이 바뀔 거고요. 브러쉬 크기는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오른쪽 괄호 누르면서 점증적으로 크기 조정 가능하십니다. 이미지 영역에 따라서 브러쉬의 크기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조정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이 좁을 때는요,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일부 빼낼 때는 Alt 누른 채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굳이 위에 옵션으로 가셔서 선택 영역에서 제외되는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Ctrl C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화면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Ctrl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정 종횡비에 맞게 해주십시오. Shift 누른 채 드래그하거나 옵션에서 설정한 후에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편리한 방법 위주로 해서 사용하시고요. 한 가지 방법만 아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알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겠죠.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와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드랍 섀도우 한글 버전에선 여러분이 옵션에 들어와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용어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리모컨 부분을 색상 보정 효과를 줬습니다. 빨간색 계열로 보정 효과를 줬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요, 색상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선택된 영역에 색상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색상 보정 효과를 주실 때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Hue Saturation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자,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조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빨간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휴 값, 색조를 먼저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츄레이션도 같이 조정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진행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자, 이때요. 여기 보시면 선택을 하고 나서 조정 레이어를 만들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 부분에서 빠진 영역이 뒤늦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요, 브러쉬 사용해서 여러분, 흰색으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타이틀바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설정 영역에서 빠지거나 넘치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요? 적용한 후에 명령 취소로 되돌리지 마시고요. 적용한 후에 이렇게 이 마스크 상태에서 흰색을 칠하게 되면 선택 영역을 추가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뭘 칠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검정색이라고 다 말씀하셨죠? 네, 검정으로 포그라운드를 설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주게 되면 이 부분은 여러분 선택이 많이 된 부분들을 뺄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명령 사용하실 때는 뭐 일반 레이어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바로 다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더불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모양이, 자, 보이시죠? 하나, 둘, 세 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복사해서 변형하는 걸로 크기, 색상, 위치 다르게 변형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모양을 찾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모양을 찾아야죠. 네. 자, 레거시 쉐입인 모 클릭하시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요. 어디에 있냐면 심볼스에 있습니다. 심볼스에 스쿨이라고 돼 있어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모양에 종횡배밖에 모양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린 다음에도 쉬프트 컨트롤 T 눌러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단 옵션에 쉐이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요, 리셋을 했기 때문에 기본 설정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레이어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여러분 옵션에서 먼저 설정을 하고 가셔도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설정 가능하고요. 연이어서 레이어 그 커스텀 쉐입을 그려주실 때는요, 이렇게 레이어의 썸네일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지정을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그로우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이 결과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페스티 레이어의 오페스티 불투명도를 60%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 커스텀 쉐입 모양을 만들 텐데요. 자, 이거는 불스아이 관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브 툴로요. 여러분 먼저 정렬을 해볼게요. 레이어에서 여러분 여기 오토 셀렉트 레이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레이어의 이미지 또는 쉐이프의 레이어가 바로바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여러분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미리 클릭해서 설정을 해준 후에 작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또는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주면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이제 불스아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심볼에 있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종횡비는 이 커스텀 쉐이프가 등록됐을 때의 종횡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컨트롤 T 바로 누르셔서요. 위치라든가 크기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에서 이펙트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 섀도우 클릭되어 있고요. 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 자체를 주셔야 돼요. 체크박스만 하시면 오른쪽 설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상 지정하도록 할게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영문 입력 모드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색상의 배치 확인하실 건데요. 네, 여기에서는 90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Opacity 50%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이 깃발 형태를 만들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2019 쉐입에 있습니다. 2019 쉐입에 쭉 드래그해서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플래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깃발 형태 선택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색상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지에서는 그림자 효과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포토샵에서는 드랍 섀도우 한글 버전엔 그림자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FX 눌렀을 때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를 설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기 다시 지정하실 때는요. 컨트롤 T 하시고요. 네.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동일한 형태인데 뒤집혀져 있고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죠? 자, 컨트롤 J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로 뒤집어서 이동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도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색상 바꿔볼게요. 레이어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해당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들은요, 여러분 새로 그리실 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까지 고스란히 유지된 채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 J, 레이어 베어 카피, 복산 레이어라는 명령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총 문자 효과는 4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3번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한줄 또는 중앙 정렬로 2줄 입력되는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텍스를 적용한 문자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글자의 일부 속성을 달리해서 색깔을 바꾼다거나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리젠탈 타이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드론 산업 전시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 조건은 궁서 45포인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뭐예요? 스트로크, 그리고 드롭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텍스트로 글자 모양을 왜곡을 해주는 거고요. 이 설정을 여러분 따라서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십시오. 완성형 텍스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위에 설정 맞춰준 후에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타일은 어때요? 쉘, 로우가 되겠습니다. 아래가 넓은 조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밴드는요, 구부리는 정도는 기본값이 50인데, 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대화상자 열려 있을 때 마우스 작업 이미지에 가져가서 배치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 스트로크 지정하겠습니다. 자, 흰색 3픽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컬러일 때 컬러 지정하시고 흰색.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설정된 컬러를 각각의 컬러 스탑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색상이에요. 중앙에 컬러 스탑 하나 추가합니다. 클릭만 하면 추가됩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탭도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색상 배치를 여러분 보실 거예요. 자, 이거에 따라서 리니어 아래 앵글이 조정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 방향 설정할 때꼭 신경 써서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드롭 섀도우 설정해서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다음 문자 효과 보시면 에리얼 레귤러 28포인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색상 컬러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입력하신 후에 자 단어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워프 텍스트에 가서 아크는 방향이 다릅니다. 마이너스 20% 허리젠탈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스트로크는요,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배치를 가져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문자 효과들도요, 교재 내용 참조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에서 설정한, 네. 문자 효과 그대로 설정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글자에 대한 설정이 다 끝났어요. 위에 옵션에서 크기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 잘못해서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글자에 뭐 크기가 조정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어때요? 속성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다 마무리가 됐으면 최종 저장하시고요. 격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가려주시고, 이제 답안 전송을 위한 경로에 새롭게 저장을 합니다. Save as를 통해서 저장할 겁니다. 자, 어디에? 내피시 문서. 내피시 문서에, 네, GTK 폴더를 열어서 JPEG을 먼저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로 저장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레이어의 속성이 그대로 보존되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경로 지정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작업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소스는 1급-12, 13, 14, 15, 16, 17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다 열어놓고 준비하십시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4번 문제 작업창 600, 가로 600픽셀, 세로 400픽셀, 72픽셀 퍼 인치, 그리고 RGB 컬러 8비트입니다.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4번 문제에는 배경 색상을 지정합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해서 CFC를 입력해서 색상 지정하시고요. Alt Delete를 누르고 바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불투명하게 100% 채워집니다.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업하는 작업물은요, 임의 경로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규칙대로 파일명 지정해 주시고, 1급-12 이미지 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 여러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설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격자 참조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종횡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조절점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처럼 옵션바에서 여러분 종횡비 설정 아이콘 클릭한 후에 수치 조정하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혼합 모드, 멀티플라이, 어둡게 합성되는 모드입니다.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로 방향으로 이미지가 합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서 이 설정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즉, 명도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 지정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툴로 자연스럽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툴의 옵션은요, 리셋 올 툴스를 지정해서 초기화 해놓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시험장에서 앞서 설정한 옵션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설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많이 지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남아있고 중간 단계는 회색 음영에 따라서 남아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이게 레이어 마스크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3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배치와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시고요. 네, 종횡비에 맞춰서 자, 크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바로 해주시고요.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라이브러쉬가 적용이 됩니다. Alt+D 클릭하시면 드라이브러쉬 있습니다.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거예요. 자, 이 레이어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할 겁니다. 그라디언트 툴 선택되어 있을 때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자, 이렇게 아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14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치한 후에 이미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보시면은요, 배경이 단조로울 때는 여러분 배경을 선택해서 반전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많이 사용되는 게 매직 원드 자동 선택 도구인데요. 자, 기본 값은 톨러런스가 32입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비슷한 영역을 다 침범해서 선택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톨러런스 10으로 조정한 후에 다시 한번 배경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 의해서 생긴 영역들도 선택을 할 텐데요. 이때는 여러분 Add to Selection입니다. 자, 작업 중일 때 Shift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선택 영역에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굳이 옵션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 반전합니다. 그런 다음 Ctrl, C로 복사를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겠습니다. 굉장히 큰 이미지죠? 자, Ctrl, T를 누르고요. 종이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도 맞춰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회전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추가할 때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너 베벨 확인하시고요. 네. 사이즈는 3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된 결과물 보시면 빨간색 계열로 색상 보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메라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에는 빨간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레이어에서 색상이 들어간, 즉 픽셀로 채워진 이미지만 빠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보정에서 제외될 부분만 선택으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거널 라쏘를 사용해서 다각형 물감이 도구를 사용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옵션에서 기존 영역에서 빼는 연산은 세 번째입니다. 바깥쪽에서 여유 있게 클릭하시고요. 빼고자 하는 영역 부분 포함되게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 Hue Saturation 클릭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색상 보정은 Hue Saturation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특히나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 해서 문채색 계열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Hue 값을 조정한다고 해서 색상 보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컬러라이즈 색상화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끝이 붉은색 계열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aturation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Lightness, 명도를 조정을 해주셔야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명도는 마이너스 쪽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흰색과 검정색 또는 회색 단계로 되어 있을 땐 색상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컬러라이즈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고요. 1급-15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명도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Quick Selection Tool로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가져와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컨트롤 V 하고 방향이 맞지 않죠? 네,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로테이드 90도, 클락와이즈, CW는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 90도 회전이 되겠습니다. 회전을 설정하시고요. 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가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완성을 해놓고도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율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거나 이 옵션에서 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안내선 격자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필터가 적용이 되죠. 텍스처 라이저 적용하겠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에 텍스트라이저 확장하시고 맨 마지막에 텍스트라이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부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1급다시 16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 부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뭐 선택 도구는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선택을 위해서 패스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툴의 옵션이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Exclude Overlapping Shapes라고 해서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패스를 작업하실 때는요, 먼저 큰 패스를 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 공간에 해당되는 패스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패스는 닫힌 패스, 즉, 첫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줘야지 선택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펜툴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첫 점은 클릭을 하시고요. 직선일 땐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인 부분은 드래그를 하시고요. 자, 이때 양방향 핸들 생성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클릭하시고, 곡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진행이 매끄럽게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패스가 이렇게 휘어질 때는요, Alt 눌러서 조절점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한쪽 핸들만 진행 가능합니다. 자, 이때 최근에 찍었던 기준점에 다시 한번 클릭하신 후에 연결해서 패스 작업 진행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진행하실 땐 쭉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약간 안쪽으로 여러분 패스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너무 크게 이미지를 확대하고 작업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픽셀 단위로 장인정시를 활용해서 따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네. 시간도 오버되고 나중에 결과물도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펜 작업하실 땐 여러분 드래그해서 핸들만 제어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진행할 텐데 이렇게 휘죠. 자, 아까 조절점 Alt 누르고 드래그하는 방법도 익히셨는데요. 자,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기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한쪽 핸들을 아예 없앤 후에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방법 많이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따서 패스를 지정을 하실 거고요. 저는 미리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패스 작업이 됐어요. 한 바퀴 다 진행을 했고요. 자,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뚫려 있어야 돼요. 이때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어때? 픽셀에 채워진 상태로 되겠죠? 네. 그래서 패스 선택해 놓고요. 패스가 완료되면 이렇게 라인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중간을 뚫을 때는 위에 옵션에 패스 오퍼레이션이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패스를 시작할 때는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질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을 펜 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되고 이펙트 적용이 될 거니까요. 네.
아주 세심하게 따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패스상에서도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빠르게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해 주신 후에 종횡비에 맞춰서 여러분이 크기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거나 상단 옵션 바에서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누르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도 설정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설정치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이제 모양을 만들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로 모양을 찾아서 만들고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는 만들어진 형태 위에 나중에 변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이 형태를 찾을 겁니다. 이 보시면 레거시 쉐입 앤 모어가 있습니다.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해서 보시면 하단에 폴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올드라고 되어 있는 심볼을 찾으실 거예요. 네, 확장해서 보시고요. 네, 자, 여기 심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여러분 이제 이거 확인하실 게 쉐입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색상은요, 옵션에 필 칼라 7 부분을 선택해서 자, 이곳에서 여러분 설정된 칼라를 지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것보다 더 동선을 줄이는 방법은 그린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 편한 방법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실 때 쉬프트 눌러서 자, 원이 타원이 정원이 타원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후에도요,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패스 셀렉션으로 변환해서 뭐 이동하거나 아니면 크기 다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티를 불투명도를 70%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깃발 형태를 그리도록 할 텐데요. 레이어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자, 오토 셀렉트 레이어일 때 클릭하시면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지정을 하시고요. 이 깃발의 형태를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Banners and Awards에 자, 배너 및 상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 여기서는 어때요? 종횡비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태랑 다릅니다. 쉬프트 누르지 않고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이너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지정을 했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체크 표시만 하지 마시고 용어 자체를 클릭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 여기선 두 가지 색상입니다. 작업 중에 추가된 컬러 스탑은 아래로 잡아당기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색상 분포 왼쪽 오른쪽 컬러가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에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0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티 불투명도는 80%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 버튼 만들어 볼게요. 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3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반복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글자만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글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속성이 바뀌어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세팅을 해놓고 복제한 후에 편집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버튼의 형태에 메뉴 버튼의 형태에 해당되는 커스텀 쉐이프를 그려서 효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복제를 합니다. 또 한 번 복제하고요. 글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색상 편집하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하셔야 돼요. 간혹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작업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에서 자, 이 부분도요 보시면은요 지금 배너 센 어워즈에 있습니다. 배너 4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메뉴 위치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아래쪽 범위가 약간 벗어나도록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록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라디언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흰색입니다.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의 분포를 보시고요. 앵글, 리니어 앵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할 텐데 허리젠탈 타입들로 행사 개요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속성을 보시면 도듬 15포인트고요. 한글을 조금 굵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이 글자의 개수가 다르죠? 네, 단어가 이거, 이 글자는 네 글자인데요. 군집 비행쇼는 다섯 글자죠. 네, 이럴 때는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준 후에 편집을 해주시면 이 모양과 글자의 정렬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텍스트 중앙 정렬을 지정해놓고 작업 진행해주시고 글씨 색상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는요. 이 픽셀 지정하시고 색상도 지정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 가져와서 진행할게요. 자, 이 두 개의 레이어를요. 레이어죠? 두 개의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이 배너 4와 행사 개요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각각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뭐 쉬프트 눌러서 클릭해서 다중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무브 툴일 때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지정할 수 있는 얼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사용하셔서 중앙에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제를 하는데요. 자,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Ctrl-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하는 동안에 수평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키 눌러주면 될까요? 쉬프트라고 하셨죠, 여러분? 네. Alt 누르고 드래그할 때는 복제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반듯하게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눌러주시고요. 자,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다르게 되면 그대로 했는데 안 돼요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자, 다시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서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뗀후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책대로 했는데 작업이 안 돼요. 그래픽을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죠. 네. 자, 순서를 잘 기억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항상 키보드와 마우스 같이 진행하실 때는 키보드는 끝까지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글씨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이렇게 도형 안에서 정렬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경진대회라는 글자만 더블 클릭하셔서요. 네. 상단 옵션바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부분은 지금 사용한 방법들을 잘 기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이냐. 자, 이 부분 작업 진행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펜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한다라고 시험지 명시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보시면은요. 펜만 가지고 그리는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펜과 함께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쉐입 도구들입니다. 네, 모양 도구를 활용해서 모양을 더하고 빼고 변형하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유추되는 형태들이 있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도 보이실 거고요. 사각형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원형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곡선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Ctrl T 변형을 활용해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좌우 대칭형으로 지정할 때는 복사한 후에 뒤집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펜 작업, 패스로 지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개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지금 달리 적용이 되어 있죠? 즉, 레이어도 따로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에는 이렇게 패턴이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펜 도구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려주시는데요. 지정된 색상은요. 자, 쉐이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색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지정할 때는 지금과 같은 경로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는 색상 없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결합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패스 오퍼레이션스, 패스 작업은요, 콤바인 쉐입스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모양을 하나의 레이어에 동시에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는데 작업 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에 해당되는 레디우스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지정하는 거죠. 10픽셀로 설정하고요.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먼저 그렸고요. 그리고 났더니 옵션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패스 오퍼레이션 컴바인 쉐입에 지정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포인터도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으로 넓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하실 때는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지정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 이렇게 라운디드 렉탱글 1이라고 해서 처음 그려줬던 그 쉐입의 이름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눈 아이콘 꺼서 보시면 하나의 레이어에 세 개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 모양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변형할 모양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보통 여러분 컨트롤 T를 눌러서 스케일, 로테이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 뒤집는 기능 보셨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워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뒤틀기입니다. 자, 펜툴로 이런 형태를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쉐입을 그린 후에 워프를 활용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조절점들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여기 하나가 더 그려졌네요. 위쪽에 있는 둥근 사각형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특별히 선택하지 않게 되면 이세 개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패스 셀렉션 까만색 화살표일 때 변형하고자 하는 모양, 쉐이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도 완성 형태 참조해서요. 조절점을 움직여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또는 체크 표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사각형을 연결해서 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렉탱글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에서도 콤바인 쉐입을 지정을 하셔야지 레이어, 동일한 레이어에 연결해서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요. 자, 이곳에다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서로 겹치도록 그려주겠습니다. 서로 겹친 부분이 있게 그려주시고 세 개의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렬을 중앙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활용하시면요. 이렇게 마우스 아닌 키보드로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려놓은 이 도형을 조금만 더 변형을 할게요.
네,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면 되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패스 셀렉션일 때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V 눌러주면은 자, 현재 위치에 겹쳐져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여러분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으로 플립 허리젠탈로 뒤집은 후에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볼록한 부분을 만드실 텐데 타원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여러분 컴바인 쉐입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중앙에 볼록하게 튀어 올라온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했고요. 자, 이것도 살짝 이동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립하듯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엔 여러분 쉐이프 툴 중에 어느 거라도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에 옵션에 보시면요. 이 패스 연산 작업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하나로 병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한글 버전에서는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각각의 패스들을 이렇게 합쳐줄 건데, 지금 보시면, 동일하게 합쳐져야 되는데, 왜 얘네들만 합쳐졌나요? 선택을 다 하시거나,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이 점이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요. 머지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병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서 이펙트를 설정하고요. 패스의 레이어의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패스 1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이제 하단에 패스 2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려서 어때요? 이렇게 원근감 있게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원이 몇개 보입니까? 빠지는 원 하나, 그리고 들어가는 원, 다시 빠지는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넛 형태에 해당되는 커스텀 쉐이프를 찾아서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 타원 형태를,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연산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디우스 10인지 확인해 주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새 레이어를 그릴 거예요. 네. 뉴 레이어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전 상태를 유지하면 동일한 레이어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색깔을 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자, 그려주도록 합니다. 하단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이때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서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십시오. 아이고. 자, 현재 레이어가 이 레이어인데 엉뚱한 곳에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원근감 있게 조정을 하실 때는요, 퍼스펙티브, 원근감 선택하십니다. 자, 아래쪽 모서리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대칭적으로 이렇게 맞은편
조절점도 같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변형을 해주시고 엔터 또는 중앙에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연결해서 여러분 작업 진행하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엔터를 한번 번갈아서 쳐보시면 이렇게 윤곽이 보일 때가 있어요. 패스선이 보입니다. 이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주는 옵션은요, Subtract Front Shape입니다. 이때 이상하게 이쪽이 비고 배경이 채워진다 이럴 때는 엔터 두번 눌러서 조절점이 특별하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시차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드래그 할때 Shift 눌러주시면 그려지는 원이 정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Shift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맞춰주실 거고요. 살짝 큰것 같네요. Shift 눌러서 Ctrl T 누르시고요. 다시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Ctrl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자, 상단에서 이렇게 여러분 정렬을 맞춰준 후에 진행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또 그려지는 형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나오게 할 거예요. Combine Shape을 지정해서 시차 포인트 옆에 플러스가 나왔을 때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하는 동안에 Shift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원의 형태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는 이따가 정렬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 더 빼주셔야죠. 네, 빼줘야 되는데 그냥 그렸어요. 저는 드래그하다가 Shift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Subtract Front Shape 해서 이렇게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 수준까지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패스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작업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정리하셔야죠. 자, 머지 쉐입 컴포넌트 클릭해서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드롭 섀도우를 지정해서 이펙트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스의 이름은 패스 2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이미지 선택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 비교적 굉장히 심플한 이미지가 나왔어요. 실루엣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곡선 부분에 안티알리어싱 계단 현상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매직 원드 툴에 보시면 안티알리어싱 안티알리어스 체크 해주시고요. 이 컨티규어스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일 때 여러분이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에 의해서 어때요? 안쪽 흰색은 선택이 안 되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이 Add to Selection 지정해서 또는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선택 범위를 확장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요, Add to Selection 하지 않고 Contiguous Insert에 체크를 해제하고 바깥쪽 흰색을 눌러도 어때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흰색까지, 떨어져 있는 흰색 범위까지 같이 선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반전해서, 선택을 반전해서 카피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티규어스를 활용하게 되면 아예 애초에 검정색 부분 선택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방법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지금 나중에 가져온 거는 어때요? 이렇게
선택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선택을 반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에는 이펙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 패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패턴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자, 확대를 한번 해서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눈금자 참조하셔서요. 이 패턴의 구성 요소가 들어갈 최소의 영역을 만드시고요. 여기에서 패턴 정의하고 적용은 작업 이미지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보시면 시험지에 여러분이 눈금자 표시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패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자, 패턴은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작업창을 여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 바둑판 형태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50픽셀로 열 거고요. 72픽셀 퍼 인치 맞습니다. 그리고 RGB 컬러로 지정하시고요. 자, 저희가 작업 이미지 지정할 때 백그라운드 콘텐츠도 화이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다시 꺼주거나 또는 그대로 패턴 지정했을 땐 흰 배경까지도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으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투명한 작업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작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커스텀 쉐이프에서 지금 보시면 레지스트레이션 타겟 1, 2를 각각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냐? 심볼에 있습니다. 심볼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볼스에서 자, 이 두 개의 모양을 각각 쉬프트를 누르면서 비율에 맞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지정된 컬러를 설정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이 다 되면은요. 패턴으로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패턴 정의를 모르시고 간혹 복제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격도 맞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패턴을 적용하라는 의도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등록 대상이라고 패턴의 이름을 설정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창에 와서 Move Tool로 자, 레이어에 보시면 지금 패스 2를 선택한 상태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 패스 2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Create a New Layer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레이어가 새로 생깁니다. 자, 이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패턴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레이어에 Edit, Fill 7을 이용해서 패턴으로 채워줄 겁니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패턴은 커스텀 패턴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멀 100% Preserve Transparency 체크 해제하는 거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패턴을 새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전체에 패턴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패스 1에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고로 레이어 패널에서 자, 패스 1과 패턴 경계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시는 겁니다. 패스 1에 색깔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패턴만 화면에 출력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패턴의 레이어 오페스티는 60%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이제 문자 효과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요, 총 지금 메뉴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3개가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 2개는요, 워프 텍스트를 활용해서 변형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설정 확인하십시오. 도듬 35포인트 스트롱 지정해서 자,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를 입력하고요. 여기 벌지 밴드는 15%를 적용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문일 때는 타임즈 뉴 로만이나 에리얼체가 출제가 됩니다. 자, 설정 위에 옵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는요. 자, 이렇게. 궁서입니다. 플래그 80% 설정해서 깃발의 형태와 동일하게 이렇게 글자를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도 역시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에 대한 설정은 여러분, 자, 원본에서 그대로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배치가 다른 부분들은 자, 최종적인 형태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배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패턴이랑 패스원이랑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다시 이동해서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글자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고요. 이제 최종적인 저장 임시 폴더에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격자를 가려줍니다.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아, 잠시만요.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전송 경로죠. 내 PC 문서 클릭합니다. GTK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JPEG, JPG 같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 지정하시고, 저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어디에? 내 PC 문서. GTK 폴더에 PST,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